예, 안녕하세요. 예, 달리는 꼬부기 예,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자꾸 출근 일상 제가 브이로그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출근해서 일상적인 점검 마치고 제가 오늘 7시 15분 진주로 가는 예비차를 오늘 제가 배차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나와가지고 좀 영상도 좀 찍을 겸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운행하는 지금 차에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저 지하철 오늘 첫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왔는데 그 차에 지금 에어가 지금 빠져서 예, 지금 시동을 걸고 지금 에어를 좀 채우는 중입니다. 예, 워낙 좀 이런 시외 고속버스 차량이나 고속부에 속히는 차량들이 워낙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에어가 좀 자주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를 좀 채우고 있는 중이고 지금 조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차에 지금 조명을 지금 켜놓고 지금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요거 샌드위치 빵하고 우유하고 지금 사와서 지금 먹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지금 배고파서 일단 제가 빵을 좀 갖다 좀 먹, 예, 먹으면서 제가 좀, 방송을 좀 할게요. 예, 오늘 제가 운행한 차량은, 예, 5123호라는 차량이고요. 이 차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차들은 이렇게, 기아봉이 이렇게 짤막 간단하잖아요, 옆에. 근데 이거는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장대로 된 예, 기아 변속 예, 그런 차입니다. 아마 상상하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길다랗게 돼가지고 예, 기아가 6단 미션이라도 이게 6단 미션이고요. 예전에 이게 부산교통에서 관광 면허 사례했을 때 관광을 뛰던 차였는데 지금은 부산교통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년 2월달인가 2020년 2월달인가 관광 면허를 다시 살려가지고 금호고속처럼 예, 고속부가 있고 직행부가 있고 관광부를 또 살린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관광을 나오고 이제 주중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금호고속처럼, 예, 이제, 일반적으로 노선을 뛴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예, 샌드위치는 하지만, 예, 먹을 만합니다. 예, 배고파서.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가, 여기 오늘 터미널에서, 07시 15분에 제가 차를 출고를 합니다. 예, 출발을 해요. 해서 진주에, 소요 예정 시간이 약 1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고요. 예, 근데 진주에 가서 이게 예비차다 보니까 이게 또 고정돼서 이게 또 진주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없어요. 가라면 가야 되고, 가지 말라면 그냥 있어야 됩니다. 진주에. 예, 그래서. 오늘 일정이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딴건 없어요. 제가 앞전에 고현숙박을 가서, 예, 제가 고현숙박을 가서, 제가 먹방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휴대폰 용량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오늘 불필요한 파일을 오늘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 그냥. 예, 삭제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혹시나 테스트 겸 해서 제가 일단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 건데, 고현 터미널에 가면 컵밥집이 하나 있어요. 터미널 안에 가면, 예. 안에 가면 컵밥집이 하나 있는데, 컵밥집 제가 요 내용을 달리는 거북이님 밴드하고, 예, 저희 부산교통에 속해 있는, 예, 저희들 기사들만의 밴드에다가 제가 두 군데 올려놨는데, 컵밥집에 가면 금액이 4,000밖에 안 돼, 4,000원. 예.
뭐 메뉴는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올려놨고, 예. 일단 뭐 자세한 거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뭐 댓글이나 예 주시면 제가 그 자세하게 잘 알려드리고. 그래서 바쁠 때, 예, 바쁠 때 좀 금액도 가성비가 좀 있고요. 예, 가성비 대비해서 괜찮고. 그 다음에 컵밥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용량이 대용량입니다. 대용량. 예, 대용량이고. 해서 바쁠 때 좀 간단하게 예, 여기를 좀 채울 수 있다는 게 가성비로 대만족인 것 같아요. 예, 맛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장님이 워낙에 손이 크셔가지고, 그리고 또 음식을 되게 또 잘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밥버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컵밥으로 이제 메뉴를 변경해갖고 팔고 있는데, 사장님도 되게 마인드가 또 괜찮고 서비스도 또 괜찮으세요. 예, 괜찮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고현터미널로 운행하시는 우리 기사님분들 혹시 계시면, 예, 그 컵밥집에 한번 가셔서 한번 접이고 한번 드셔보세요. 뭐 반찬은 근데 뭐 딴 건 없어요. 반찬은 안 나오고 그냥 제가 잘 먹는 거는 그 전복치킨 마요 덮 그 컵밥이라고 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소불고기 예 마요 덮밥이라 해서 그 제가 두 가지 잘 먹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쪽으로는 예, 예 대만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요겁니다. 넘버원이에요. 예. 물론 뭐 고현터미널 근처에 보면 딱히 뭐 편의점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편의점도 그렇지만 가성비 따지고 그 컵밥집이 예, 아마 그 가성비 쪽으로는 최고입니다. 예, 점입고 한번 가셔서 예, 드셔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 먹방을 했었는데 먹방이 날라갔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7시 15분 출발인데 제가 지금 이제 에어를 좀 채워놓고 예, 지금 제가 이제 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가 오늘 밥을 안 먹고 와서 지금 간식적으로 밥 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기사님분들 그러잖아요. 이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끼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몸 상합니다. 예. 간단하게 뭐 우유나 빵이라도 드시고 목적지에 가셔가지고 시간 남는다 그러면 뭐 근처에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세요. 저도 솔직히 뭐 여기 시외로 들어오기 전에 뭐 관광버스도 많이 타봤지만 저 진짜 몸 상한 거 제가 진짜 체험을 해봤거든요. 아,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냥 간단하게 간식거리나 이런 우유 같은 거 사셔서 네, 간단히 끼니 해결 꼭 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 분께 제가 연락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주행 영상을 하나 올려달라고 예, 제가 요청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제가 지금 주행 영상 제가 올리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지금 장비를 제가 지금 저 구매를 하려고 제가 지금 그 쇼핑몰을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만간 올릴 예정이고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 제가 운행하는 구간에 예, 제가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제가 조금 영상을 좀 길게 제가 찍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예, 많이 좀 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시외 고속버스 이용하시는 제가 승객분들께 제가 하나의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시외 고속버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다 같이 이용하는 공공장소거든요. 물론 저도, 뭐, 일반 승객 입장에서 저도 뭐 버스 탈 때도 있고,
KTX 열차를 탈 때도 있지만 제가 먹었던 음식물의 쓰레기는 열차에서는 먹고 나서는 바로바로 쓰레기통 버립니다. 그리고 버스에서도 제가 먹었던 쓰레기는 저는 항상 이렇게 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요원에 담습니다. 그래서 가끔 터미널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승객분들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이지만 제발 쓰레기를 차 안에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버스 회사들이 차내 안에 음식물을 못 들고 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양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제 안내도 좀 해드릴게요. 요즘 시외 고속버스들이 교통카드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선불 후불 교통카드. 제가 앞전 제가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불 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다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편리하게 카드 찍으셔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체크카드하고 그냥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안 돼요. 신용카드도 꼭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돼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차내 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기 바란다는 점과, 그리고 타실 때 물론 불편하신 분은 표를 끊으셔도 되는데 교통카드 사용하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 앞에 이제 차가 하나 빠지기 시작을 하네요. 빠지기 시작을 하고, 이 차가 지금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약간 불안불안한데 저는 지금 차를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금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앞에 차가 지금 경원 여객차인데 꼬리가 지금 살짝 좀 될랑가는 모르겠어요. 차가 빠져나가네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슬아슬했고요. 저는 7시 15분 차라서 나중에 45분쯤에 차를 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많은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저도 이제 재밌는 이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만간 또 이벤트를 제가 또 하나 사실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차를 하나 빌려서 제가 운전을 해서 한번 좋은 곳을 한번 놀러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그런 이벤트나 여러 가지 재밌는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좀 고프네요. 저 오늘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씻고 준비하고 밥도 못 먹고 나왔어요. 저는 아직까지 지금 시간적 아직 여유가 아직 많은데, 혹시라도 제 영상 구독해 주시는 우리 기사님 분이나 아니면 우리 구독자 분께서 한번 찾아와 주신다면 큰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그냥 식사라는 게
예, 간단하게 뭐 커피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해서 예, 제가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일찍 한 번씩 이렇게 출근해요. 그냥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예, 이렇게 쉬다가 예, 쉬다가 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을 보충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제가 필요한 거 차에다 장착을 하고 예,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이제 운행 준비를 합니다. 예. 제가 나중에는 제가 저번에 그때 제가 그 달리는 거북이님 그때 제가 한번 만나 뵙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영상으로 한번 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그때 날이 너무 어두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주 터미널에 가서 날이 좀 밝고 좀 환할 때 제가 진주 터미널 제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제 영상 제가 리뷰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주 터미널이 굉장히 좁아요. 예. 요런 이제 양쪽 기둥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요 기둥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예. 까딱 잘못하면 대형사고 나요. 예. 좁기도 좁고. 근데 제가 오늘 진주 터미널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예비차로 운행 들어갑니다. 여기서 7시 15분에 나가는 건 확정되어 있는데 진주 터미널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예비차라서 가라면 가고 예, 있으면 있어야 됩니다. 예, 손님이 예, 많으면 싣고 나와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주 터미널 들어가서 예,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고 제가 먹방이 나니 먹방을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죠. 제가 뭐 좋은 뭐 정보라든지 또 저희 버스거나 네, 그런 뭐 컨텐츠 이제 제가 매일마다 뭐 아니면 뭐 이틀에 뭐 한 번씩마다 네, 제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 네,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전 지금 한 지금 1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마저 이거 먹고 예, 좀 쉬다가 예, 저는 이제 운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요 세 가지 부탁 꼭 드립니다. 예, 저 달리는 꼬부기는 예,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